by defying gravity. Kiss me goodbye, defying gravity. I think I try defying gravity, and you will bring me down, bring me down.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뮤지컬 위키드를 영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봉일에 가서 보고 온 후기를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위키드는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소설 위키드를 가지고 뮤지컬로 만든 것을 이 뮤지컬이 영화화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넘버에 속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이 됐었죠. 라이센스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뮤지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뮤지컬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미드 글리에서 거기서 이 위키드의 뮤지컬 넘버인 디파인 그레이비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미드를 보고 위키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들만 알고 소설과 뮤지컬 그리고 이제 영화가 돼서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어떤 화려한 뮤지컬의 모습은 사실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 10분을 향한 사실 그 뮤지컬에서도 1막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탁 터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 뮤지컬의 구성을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비슷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 위키드라는 영화는 지금 2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뮤지컬에서도 1막,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막 부분을 영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 10분에 가시면 정말 뭔가 그동안에 어떤 좀 지루하다 느꼈던 그 영화의 부분들이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뮤지컬인데 기억에 남는 그 음악들은 없었지만 기억 남는 게 있었다면 그 남자 주인공 피에로가 그 왕자가 그 부르는 댄싱 스루 더 라이프 댄싱 스루 라이프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인 글린다와 엘파바 이렇게 되는데 이 글린다의 파플러곡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괜찮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일 자신 있게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 디파인 그래비티가 정말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다면 한번더 이제 엔딩 올라갈 때 디파인 그래비티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로리 엔딩 로리 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해 2부가 나올 거잖아요. 그이 위키드 2부가 그럴 때 반드시 그 2부의 첫 장면은 반드시 이 디파인 그래비티를 10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터지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분을 위한 이 뮤지컬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지금 2024년인데 뮤지컬 영화 비교하자면 좀 그런데 디즈니의 그 미녀야수 있었죠. 그 미녀야수의 뮤지컬 영화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화면 구성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이제 이 위키드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마지막 10분에서 감동을 받으면서 제가 엔딩 롤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디파인 그래비티 이 뜻이 중력을 벗어나다, 중력을 거스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엘파바가 초록색 마녀죠. 이 마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초록색 엘파반데. 사악한 마녀로 몰리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서쪽
지구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부르는 뮤지컬 넘버곡 Defying Gravity 중력을 거슬러서 나는 내 길을 찾아 떠날 거야 이러면서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리 미드 글리에서도 좋았는데 아 확실히 영화에서 Defying Gravity는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초연을 못 봤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뮤지컬이 오게 되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오게 되면 한번 보고 싶고요. 2막이 또 기대되는 그런 위키드였습니다. 위키드의 뜻은 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위키드는 악한, 사악한 이런 뜻인데 이 뮤지컬이나 소설에서는 바로 이 엘파바를 말하는 그런 내용인 걸로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상에서 오즈의 마법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오즈의 마법사 하면 아시죠? 도로시. 도로시가 켄터키 그 하우스에서 해리케인에 휘말려가지고 오즈의 마법사 그 오즈로 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편에서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게 많이 나와요. 사자라든지, 사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은구두 구두가 나오죠. 그 동쪽 마녀의 구두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또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그 노란 벽돌길 있죠. 그래서 그 오즈의 나라에서 나오는 거기서도 이 위키드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마법사를 알고 있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위키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지금 한국어 더빙도 있죠. 한국 캐스팅으로. 그래서 한국어 캐스팅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10분 10분을 보기 위해서 그 마지막 영화를 기다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내용이 없죠? 그한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음에 한번더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앞에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죠? 그게 디파잉 그래비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 마지막 그 10분을 위해서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글린다로 나왔던 아리아나 그랜데와 엘파바로 나왔던 신시아 에리보 굉장히 기억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화를 보러 가실 분들 추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대는 하지 말고 가시되 마지막 10분을 위해서 조금 지루함을 견딘다면 훌륭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맞나요?